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4 플러스 1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최종 타결. 그래서 합의문을 보시면 이 오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의 4당 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뭐 당연히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이 정도 그뭐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요 정도의 워딩은 또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무조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응원한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만 들어달라고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 굉장히 어렵고 합의를 이끌어낸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말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저렇게 나와 있죠.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봤을 때, 결국 검찰도 아까 보였듯이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법, 이게 굉장히 민감한 법안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상황에 민주당이 또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는 보복, 검찰 개혁의 화풀이. 그래서 그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의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의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총국을 벌이는 등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며, 먼지털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 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직접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길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이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말도 안 되게 엮어갖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상황을 봤을 때,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을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 깡패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자기 스스로 깡패임을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윤석열은 그냥 깡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결국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또 비난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워딩으로 저는 이그발이 뭐야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평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평을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뭐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럼 민주당이 뭘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앞장서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라고 막 그냥 강하게 또 주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뭐 뭐 어떻게 저 자유한국당식으로 해서 뒤를 캐가지고
어떤 사생활을 캐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써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무능하다, 물러터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를 똑같이 되풀이하자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그 개인의 권리를 또 행사하면서 투표를 해서 정치인들을 심판을 하고 또 검찰 개혁 같이 집회도 나가고 또 검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농락을 우리가 그 언론과 합쳐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에 낚이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사색하고 이게 우리가 대통령 그리고 또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되게 억울함을 그 당하지 않도록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이 엘리트들을 뽑아놓고 혹은 엘리트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다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의 그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친구들한테도 정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정말 그 개개인이랑 직접 대화를 해보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결국 스스로가 가진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 결국 그게 이제 총선으로 치면 투표장 안 가고 놀러 가는 거죠. 뭐, 갈수 있어요. 놀러 갈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이 어떤 그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왜 자꾸 또 나라 욕하고 정치를 욕하냐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개인이 가진 그 투표를 최소한 그 당을 떠나서 그냥 무효표라도 던진다면 그 무효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은 눈치를 볼 것이고 혹은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인 어떤 정책이나 뭐 어떤 법안이나 뭐 이런 본인의 어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무효표라도 꼭 날려야 된다. 내년 총선 2020년 4월 15일이죠. 내년 총선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고요. 이 상황에 민주당과 대통령을 욕하시는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봤을 땐 굉장히 세거든요. 아무튼 그 윤석열 깡패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뭐 무슨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어떤 뭐 이유로도 직접 나서가지고 끌어내리는 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이제 탄력을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 힘을 같이 싣고 또이 여러 가지 이런 최근에 그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건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